오늘은 판매 관리.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 해왔지? 처음에 사장, 그 다음에 재무 관리, 그 다음에 전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가 뭐야? 판매. 응? 판매 관리. 판매 관리. 자, 판매 관리. 너희들이 이제 그 말콤 볼드리치 상으로 이렇게 평가하라고 그랬잖아. 어? 말콤 볼드리치 상으로 평가하라고 그랬는데, 말콤 볼드리치 상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고객 및 시장 중심이라는 게 있어. 고객 및 시장 중심. 저 밑에. 그래서 이제 이게 몇 점이더라? 85점. 85점. 이제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계속 매번 내고 있는 거지, 그지? 전번에 전략 진단한 건 내고 오늘 이제 이번에는 뭐를 진단한 걸 내야 돼? 판매 관리. 이거는 이제 판매 담당 이사가 진단해가지고 이제 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 재무 관리야. 일단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근데 돈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돈이 돌아가냐? 매출이 있어야 돈이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제 판매 관리가 따라가 줘야 되고, 매출이 나오려면 좋은 물건을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 관리가 따라가 줘야 되고, 인사 노무 관리가 따라 줘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 판매 관리 쪽 진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번에 너희들이 이걸 이제 대충 이렇게 배웠다고. 뭐를 배웠어요? STP 분석이라는 걸 배웠잖아. STP가 뭐야? Segmentation, Targeting, 그 다음에 Positioning. 이제 이 SPT 분석을 배웠는데,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마케팅 경영 사이클을 설명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시장 조사가 나와야 돼. 리서치. 시장 조사. 리서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 SPT 분석을 하고, 이제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고, MM이라고 하는 거는 마켓 믹스라고 하는 거야.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건을 이렇게 섞어 팔기지. 이렇게 섞어서 팔 때. 마케팅 믹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뭐 웃기는 얘기지만 너희들이 저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통닭 한 마리 사면 거기다 뭘 주냐? 소금도 좀 섞어주고 뭐 어떻게 좀 섞어주잖아.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다면은 슈퍼마켓 같으면은 물건을 한 천 종을 놔둬야 된다면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섞어서 팔 거냐 이 마켓 믹스지. 그 다음에 이제 I는 뭐야? Implementation. 그 다음에 이제 C는 Control.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R, STP, MM, IC 요 전체를 우리가 마케팅 경영 관리라 그래. 마케팅 경영 관리.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우리가 이제 그 저 기법에서 봤던 SPT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마켓 뭐를 해야 되냐? 리서치를 해야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요새 뭐가 장사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시장 조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빨리 사진을 찍어 두어 가지고 그거 뭐야 그 마케팅 하는 친구들은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게 좋아요. 맞아, 마케팅 부분을 하는 게 좋은데 제일 처음에 보면은 마켓 매출 신장률이 어떠냐, 시장 점유율이 어떠냐, 신규 고객 점유율이 얼마냐, 고객에 만족하고 있느냐, 크레임 증가율, 반품률, 매출액 대비 판매 비용률, 판매사원 구성 비율, 판촉 비용당 매출 비율, 판매원 1인당 매출액, 매출 회전율, 매출 부도율, 평균 어음기간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체크해보면 지금 너희들이 진단하고자 하는 회사에
마켓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체크를.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제 진단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거 너희들 찍으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 이제 오전 시간에 뭐 했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그렸어? 이제 이렇게 S차 커브로 그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대개 네 개로 나누면 여기가 뭐였어? 도입. 여기가 성장. 여기가 성숙. 여기가 쇠퇴기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 이전, 도입기, 성장기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나눠서 뭐가 들어가야 돼? 마케팅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의 컨셉의 프리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 너희들이 이런 거를 만들 때도 뭐가 필요해요? 컨셉이 필요하다고. 이제 컨셉.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게 컨셉이 필요하지. 이것 같으면 뭐야? 맞다면은 컨셉 같으면 경박단소냐? 아니면은 뭐 이제 이거를 어떤 그 컨셉으로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이랑 고객 분석을 위한 시장 진단 조사. 그다음에 광고의 컨셉.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은 내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우자동차다. 그러면 뭘로? 맞다면은 경제적인 차. 이거는 컨셉이 아니지. 이거는 뭔 차? 안전한 차. 당신의 목숨을 맞다면 지탱해주는 차. 이런 식으로 컨셉을 딱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양대학이다. 그러면 컨셉을 뭘로 끌고 가는 게 좋겠냐? 맞다면은 전문가, 전문인. 그러면 또 어떤 학교 같으면 뭐라고? 뭐 교양인, 교양 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컨셉을 끌고 갈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테스트면 테스트 마켓.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시장조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 너희들이 무슨 이번에 찹쌀 만두를 만들었어. 옛날에는 밀가루로 만두를 만들거나 이번에 찹쌀 만들어. 그러면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먹어보고 맛이 어떠냐도 물어보고 이거 반응이 어떤가 이런 거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신제품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이용 형태 인지도. 초기 시장의 지표 및 타겟. 제품 출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초기 도입 단계에서 뭐가 좋아야 돼? 느낌이 좋아야 돼. 아, 이게 좀 팔릴 것 같다라든지. 이게 팔리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영 반응이 시원찮다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 그다음에 이제 성숙기나 쇠퇴기는 그렇게 마켓 조사를 별로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제 끝나가는 거 끝물 가지고 뭐 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제품 수명 주기와 마케팅의 전략. 그러면 이제 도입기하고 성장기하고 성숙기 쇠퇴기에 따라서 마케팅의 목적이 도입기는 시장을 확대하는 거고, 성장기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거고, 성숙기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쇠퇴기는 비용 절감과 투자 회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후퇴하는 걸 좀 멋있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마케팅 중점 활동은 이때는 제품을 인지시키는 거고, 상표를 선호하고 상표에 대해 뭐야? 충성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선택적이고. 이때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이고 조금 줄이고 아주 줄이고 아예 안 쓰고 거의 맞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우리가 왜 그 제품의 뭐를 조사하라고 그랬어?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나눠서 그 제품마다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뭐를 해야 돼? 마케팅 전략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진단으로 가면은 진단으로 가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막 이제 이러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가서 뭐라고 그래? 맞으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마케팅 부서에 가서 진단하려면은
당신네 회사 제품에 그 말하면 이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면 도입기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에다가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너희들이 보면은 이제 마케팅을 잘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마케팅 비용을 어디다 말하면 집중 투입해야 돼. 도입기에 있거나 성장기에 있는 데 투입해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어디다 많이 투입하겠냐. 성숙기하고 쇠퇴기. 왜냐면 이게 관습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이게 내가 이제 지금 그냥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으면은 뭐야. 아무래 화장품 같으면 요새 설화수가 있단 말이야. 이 설화수 같은 거는 선전 안 해도 돼요. 다 이제 알아. 근데 설화수를 광고하는 거는 이건 돈 낭비하는 거지. 새로 나온 뭐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거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그냥 그 광고를 내주던 관습에 의해서 쇠퇴기나 성숙기에 있는 제품 같은 거를 광고비를 많이 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걸 너희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지적해야 돼? 수치로. 말로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사람 기분 더럽게 나쁘게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뭐 마케팅을 개떡같이 해요. 이제 이러지 말고 뭐라고? 개떡같이 하는 이유를 뭘로 증명을 해야 돼? 수치로. 그게 프로야. 그게 과학하고 그게 프로고. 알겠죠? 이제 이거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R&D라는 게 있는데 R&D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R&D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나눠요. R&D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5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 R&D는 어떻게 하는 게 1세대 R&D겠니? 1세대 R&D는 여기서 이제 여기 3세대 R&D는 뭐라고 그랬어요? 3세대 R&D는 고객 만족. 이게 이제 3세대 R&D야. 3세대 R&D. 1세대 R&D는 뭐냐면은 그냥 맡겨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야. 너만 열심히 좀 연구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R&D는 뭐냐면은 시간을 주는 거야. 시간. 이게 맞으면 1개월 내에 해라.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컴퓨터를 사례를 들면, 삼성전자의 컴퓨터를 사례를 하면은, 이제 과장이, 이제 컴퓨터를 설계한, 과장급들이 이제 설계를 한단 말이야. 설계를 해가지고 부장한테 가지고 가요. 아, 제가 이런 컴퓨터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장이, 얼마? 내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컴덱쇼에 가니까, 아, 이런 게 달려 있는 컴퓨터가 있더라. 이거 한번 네 거에다 붙여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붙이려면 한 보름은 또 연구해야 붙일 거 아니야. 그리고 갔더니 이사가 또 뭐라고 그래. 아, 내가 어디 가니까 이게 더 좋은 게 나와 있더라.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 제품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래서 버전 개념이 나온 거야. 이번 버전은 9월 30일까지 들어온 아이디어만 수용을 하고 그 이후는 다음 버전으로 남기고. 알겠죠? 이 버전 개념이 나오면서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신문하고 똑같아. 왜 신문 보면 뭐가 있냐? 버전이. 맞으면 1판, 2판, 이게 3세, 4세 그러잖아. 그죠? 맞으면 그러니까 오늘 신문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신문을 이제 다 편집을 해 가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긴급 뉴스가 하나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빼고 요거 넣으라.
또 해서 조판에서 나가려면 또 긴급 뉴스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신문 나가겠냐 못 나가겠냐? 못 나갔지. 그러니까 10시 그걸 기사 마감이라고 하잖아. 10시까지만 부르는 뉴스만 이번에 넣고 그 나머지 뉴스는 내일 뉴스로 편성하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시간 개념이 중요해. 영국에만. 영국에만 왜 시간 개념이 중요하냐? 고수도 보고 똑같아. 먼저 수도본 님이 먹잖아. 특허 같은 거 먼저 신청한 님이 되잖아. 그래서 시간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 개념이 뭐냐면은 고객 만족 개념이에요. 아무리 연구개발을 잘해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및 제품의 창출의 파트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R&D를 무슨 R&D라고 한다고? 3세대 R&D야. 3세대 R&D. 그 다음에 4세대 R&D는 R&BD라고 그래. R&BD. R&BD라는 것은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예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4세대 R&D는 연구 개발한 사람이 뭐까지 하는 거? 사업까지 차리는 거. 알겠죠?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식 R&D지. 실리콘밸리는 연구 개발한 놈이 그거 가지고 나서 창업해버리지 않냐. 그게 이제 R&BD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R&BD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R&BD야.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이제 사업까지 개발하는 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3세대 R&D, 3세대 R&D 하면은 뭐가 같이 들어간다고? 고객 만족. 고객 만족.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연구 개발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한 사례들이 왜 많냐 하면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 이게 이제 옛날에 뭐가 있냐면은 요놈아 자동 닐 낚시라는 거 아냐? 자동 닐 낚시는 뭐냐면 이 낚시에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입질을 하면은 지가 탁 챙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자동 닐 낚시가 팔렸겠냐 안 팔렸겠냐? 왜 안 팔려? 낚시는 손맛으로 이렇게 땡기는 맛으로 오는데 그걸 자동화해 버리면은 낚시 그냥 물고기 사다 먹지 뭐하러 잡냐? 그냥 낚시꾼이 이걸 모르는 거야. 낚시꾼이 이렇게 딱 땡겨놓고 내가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옛날에 군대를 어디서 군대 생활했냐면은 화천이라는 데서 군대 생활했어요. 그 화천에 이제 그 구말리 발전소에서 거기는데 거기는 좀 거짓말 좀 보태면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래. 이제 맞으면 이제 그 뭐야 그 뭐지 남북 그 대치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물반 고기반이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낚시를 누가 오냐면 군단장이 와요. 그 이군단장이 그 낚시를 하러.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중대 애들이 일개 중대가 가서 이제 그 사람 낚시하는 거를 이렇게 보초를 서 공산군들이 와서 이제 죽일까봐 군단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낚시를 하면은 딱 두 놈이 붙어요.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할 때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놈은 뭐 하는 놈이냐? 지렁이 끼는 놈이야. 그러니까 딱 놈은 지렁이를 얘가 딱 끼워줘. 그러면 이제 딱 던져.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가 걸리면은 탁 챙겨. 그리고는 이제 이놈을 줘. 그러면 이놈은 물고기 따는 놈이야. 그래서 그게 군대라는 데가 웃기는 데지.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재밌는 거는 그 군단장도 뭐는 안 해? 이게 땡기는 건 지가 하더라고. 엄마 알겠어? 이게 군대라는 게 다 밑에 애들한테 시키지 않나. 아까 얘기한 대로 지렁이 끼는 것도 내가 싫으니까 끼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땡기는, 근데 그 땡기는 걸 자동화 해놓으면 되겠냐고. 이게 고객의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느 회사를 가면은 판매부서에 가면은
판매구서에 뭘 대장을 좀 보자고 그래? VOC 대장을 보자고 그래. Voice of Customer.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가 판매부서에 얼마나 전달됐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Voice of Customer를 어떻게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판매 관리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자고 해. 근데 이제 잘못된 회사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냥 봐도만 놓고 보지는 않지. 보지는 않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산업공학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PDCA. 이 A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반영한다. 액션. 액션 플랜. 반영한다. 이제 이거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고객의 소리를 약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패널들. 이게 맞다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패널이 있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나중에 어디에다가 판매에 그렇게 반영을 하느냐. 고객이 뭐를 불만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그거를 판매에 반영했느냐. 이 반영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정보와 사슬로 이제 간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IBM사에서 제품 실패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미스 언더스탠딩에서 얼마가 오더라고? 45%. 맞으면 이제 미스 언더스탠딩에서 오더라. 이게 오해하는 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 거야? 건성으로 듣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잖아. 뭔 얘기하면 예 알았어요 하고는 나중에 가서 딴짓 하잖아. 예, 건성으로. 건성으로. 이 예, 신제품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미스 언더스탠딩에서 그 말하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wants와 needs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걸 아주 알아야 돼. 요놈아, 너 결혼 안 했지? 이제 아니 그냥 질문을 해보자. 그 백화점에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갔단 말이야. 그 와이프가 그래 이제 옷을 두 벌을 입어보고 여보 앞에 거 가져와 지금 거 가져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 그제? 그랬을 때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응? 마음에 아니 니한테 물어봤다니까 여보 어느 게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원츠와 니즈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자가 말로 얘기하는 건 원츠고 니즈는 속내야 속내. 속내.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항상 다 실패하는 게 뭐야? 여자들의 뭐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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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식사하러 갈까요? 그러면은 아이 싫어요. 그러면은 가지 맙시다 했다가는 얘 작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게 여자의 말은 뭐야? 그 액면 그대로 믿는 놈은 바보지. 액면 그대로 믿는 놈은 바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게 고객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를 그게 그 속내를 읽는 작업. 이게 이제 중요해. 그 wants and needs라는 게 이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에서 이제 대중 마케팅 일상 용품이고 이제 표적 마케팅. 아까 이제 전번에 얘기한 대로 브랜드를 세분 시장에다가 이렇게 수준해 가지고 세분화 인구 통계적 뭐 이렇게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이라고 그러죠. 틈새는 표준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마케팅의 종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번에 한 대로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중에 이제 뭘 찾는 게 표적 시장 타겟팅을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고객은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요놈아 우리 이 학생한테 물어보자. 이 세상에 최고의 남편은 있냐 없냐? 어?
그럼 뭐가 있냐?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최고의 남편은 없어요. 다만 뭐가 있을 뿐이야? 어? 아니, 최적의 남편. 나한테 잘 맞는 남자는 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노처녀로 늙느냐, 시집을 못 가느냐, 왜 못 가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좋냐 하면 잘생기고 키 크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뭐 성격 좋고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하고 결혼하냐 그러잖아. 그래서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 나한테 가장 맞는 남자, 최적. 최적. 최적은 뭐라고 그랬어? 남자에게 최적의 여자는 자기의 수입의 반으로 살림해주는 여자. 여자한테 최적의 남편은 자기 씀씀이의 두 배를 벌어주는 남자. 이게 최적이라고 그랬잖아. 최적.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장 세분화의 필요성.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모든 그 마장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래서 마자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분 시장을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마자면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객의 뭐를 유출해? 행동 변수를 이제 유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특성 변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얼마나 이놈아 너 둘이 요 앞으로 나와. 어. 왜 그 저 둘이 저것들이 붙기만 하면은 빨리 나와. 너 저기 한번 쳐다봐. 그래야 사진에 찍히지. 너 까불다가 나중에 너하고 결혼을 여자애가 너 이 순간에 볼 수도 있어. 재수 더럽게 없으면.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SPT라고 하는 거는 대중 마케팅을 하다가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어느 마켓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지. 너희들이 잘 알겠지만 쌍용 자동차하고 현대 자동차하고 붙으면 어느 님이 깨지게 돼 있냐? 쌍용이 깨지잖아. 그러면 쌍용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어떤 세분된 타겟팅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RV. 옛날에 성공한 게 그거잖아. 그죠? 리크레이션 베이크, 그걸 뭐라고 그러냐. 코란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만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잘못된 게 뭐야? 승용차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이제 회사를 이렇게 뱅크럽 시킨 거지. 뱅크럽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전번에도 이제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래시장을 지금 현대화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해가지고 안 말아먹은 재래시장이 하나도 없지 않냐. 다 말아먹었잖아. 요 앞에 요놈아 너 이제 까불어도 괜찮은데 요것만 알고 까불으면 내버려 둘게. 어. 왜 재래시장이 다 말아먹었냐. 그게 아니고 지금 답은 뭐 해야 돼? 타겟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재래시장이 백화점하고 아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저런 저 이마트나 이런 데고 붙어가지고 게임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러면 재래시장은 뭘로 가야 돼? 타겟팅으로 가야지. 타겟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재래시장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재래시장 중에서 성공한 재래시장 다섯 개를 들으라면 1번이 어디냐? 노량진 수산시장, 그 다음에 가락동의 농수산물 시장, 그 다음에 저기 저 경동의 약시장, 동평화의 뭐야? 의료시장, 남대문의 뭐 이런 거잖아. 이거 왜 다 성공했어요? 타겟팅 있잖아. 맞으면 생선만 팔고, 농산물만 팔고, 이게 타겟팅이지. 백화점하고 백화점이 못 당하지. 그랬잖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하고 어떻게 백화점이 당하냐. 농수산물만 하는데.
그다음에 경동시장은 약초만 하는데 어떻게 백화점이 당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걸 딴 말로 하면 뭐야? 전문화라고 하는 거죠. 타겟팅이라는 얘기는 또 딴 말로 바꾸면 전문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백화점, 아니 백화점이라네, 변호사들이 다 망해요. 왜 망하냐? 요 앞에 그 곁에 있는 녀석.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왜 다 망하냐? 타겟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내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아주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놈은 나하고 서울공대를 같이 나왔어요. 화공과로. 그래가지고 충주비료라는 비료공장에 같이 갔어. 근데 이제 그놈은 뜻이 있어가지고 비료공장에 안 돌리고는 뭘 했냐면은 그저 행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행정고시에 패스했어. 그래가지고 재무부에 사무관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이제 그놈은 뭐를 했냐. 그래갖고 한 19년 동안 뭐를 했냐면은 그 세무, 아, 맞아, 뭐야. 그 국세심판관을 했어. 그 중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중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맞아면 세무사, 회계사, 맞아면은 뭐야. 변호사, 기사, 거기다 대고 이제 스탠포드에 가서 석사, 박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요새 뭐냐면은 세무 전문 변호사를 해. 그러니까 딴 놈들이 못 당하지. 왜냐면 그 자기가 그 심판관을 했고, 세무 심판관을 했고, 거기 뭐 회계 뭐 다 하니까. 그런 애들은 김앤장하고 붙어도 안 져요. 근데 개인이 김앤장하고 붙으면 안 되는 게, 김앤장은 변호사가 한 2,000명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세밀해. 이혼 전문 변호사, 황혼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막 이것저것 다 하는 놈하고 황혼 전문 변호사하고 어떻게 당해갔냐.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맞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타겟팅. 또는 그걸 뭐라고? 딴 말로 하면 차별화. 또는 전문화. 막 이런 과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부 마케팅에는 차별화였고, 차별화 제품. 그래서 차별화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디퍼런시에이션. 이게 남하고 뭔가 썸씽 디퍼런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진단하러 가면 어때야 돼? 이렇게 차별화가 안 돼 있냐. 이제 이런 게 너희들이 이제 지적사항이지. 알겠죠? 여기는 왜, 이게 다시. 아니, 왜 이렇게 세분화가 잘못됐습니까? 맞다면은 세그멘테이션이 잘못됐어. 타겟팅이 잘, 왜 이렇게 또 포지셔닝이 잘못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 변수는 어떤 건 연령별, 어떤 건 성별, 어떤 건 지역별, 어떤 건 학력별로 이제 이렇게 쭉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제품 차별화, 차별화를 강조한 미시적 관점, 이질적 소비자, 적절한 포지셔닝,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어느 경우는 헤드 어택을 해야 하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하트 어택을 하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지. 그 딱 한마디 그냥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 그게 이제 광고의 묘미지. 20초 내에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맞으면은 뭐는 비쌉니다. 아, 그리고 뭐 합니다. 그러나 제값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전. 이게 항상 그 이거는.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거는 시시한 그 결점을, 이게 남자의 사기꾼 놈이 어떤 놈이 사기꾼 놈인지 아냐? 그 여자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예, 아, 저는 키도 작습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나 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뭐야, 이게 잽 좀 많이 막 맞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한방 칠폭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요성을 딱 강조하고, 맞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선정하느냐.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비자의 욕구와 자사 제품의 브랜드의 강점. 그런데 경쟁 제품으로는 브랜드의 약점.
요 지점이 바로 포지셔닝 지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양대생은 말도 잘 못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뭐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몸으로 충분히 말하면 책임 있게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말을 잘 선택해 가지고 뭐 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다. 뭐 합니다. 뭐 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포지셔닝의 강점이죠. 그래서 마담이는 그 포지셔닝의 전략 유형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배운 것 같이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돈줄. 돈줄이 몇 프로? 64%의 돈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야 돼. 어떤 희망? 그게 몇 프로? 16%. 그 다음에 이제 노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노또가 몇 프로? 4%.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퇴출을 몇 프로 시켜? 16%. 매년 한 16%는 제품 중에서 안 되는 건 퇴출시켜야 돼. 알겠죠? 이제 독은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BCG 맞으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했어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 하는 거다고? 위험을 뭐 하는 거야? 분산시키는 거.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코베리언스를 마이너스로 가게 하는 거지. 알겠죠? 두 상황이 전혀 반대로 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하고 내용이 똑같은 걸 포트폴리오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을 살 때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를 3분지를 산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대 망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니까. 약간이라도 좀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현대 3분지, 삼성 3분지, LG 3분지 이렇게 사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고 그중에서도 업종으로 봐가지고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 그게 맞으면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것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너희들이 이제 맞아 어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너희들이 보면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저 그 하드디스크 있지 않냐. 이거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안에 동화상이 몇 개 있다고? 한 2만 개가 들어있어요. 거기다 강의 교환만 해도 몇천 개가 들어있다고. 그거 날리면 나는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거를 백업을 하나만 해놓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수 개를 해놔야 돼. 그리고 이게 강의 다닐 때도 이거를 그냥 수 개를 가지고 다녀. 여기 이제 여기 하나 있죠. 또 여기 하나 있죠. 저기 있죠. 이렇게 가지고 다녀. 왜냐하면 어느 놈이 나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한 호주머니 양쪽에다 넣어야 돼. 이쪽에다 한꺼번에 넣었다 여기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석 게팅이니까. 맞으면 양쪽에다 넣고 이렇게 다닌다. 이게 이제, 이게 너희들이 위험, 맞으면은 이런 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돼요. 이놈아, 너 모자 쓴 녀석? 너 사귀는 남자 있냐? 그 옆에는 있냐? 지금 몇 학년이냐? 언제 사귈 거냐? 3학년이면 다 끝났잖아. 어? 철 모를 때 사귀어야지. 아마 1, 2학년 때. 그리고 빨리 끝냈어야지. 졸업했어야지. 그런데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어? 최소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남자여야 돼. 인생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회사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딱 뭐라고 물어봐? 어?
여기 쫓겨난 다음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 하는 놈? 아유, 내가 왜 쫓겨나요? 하는 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끝내버려야 돼. 알겠죠? 거기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1안, 2안, 2안, 3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케팅도 그래. 마케팅도 이걸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자, 신발의 포지셔닝. 캐주얼 신발이 있고, 이제 포멀하냐, 디자인이냐, 실용성이냐.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포지셔닝이 예를 들어서 에스콰이어, 살롱화, 엘칸토, 금강, 영에이지, 운동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비어 있어? 요쪽이 비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캐주얼 하면서 디자인이 좋은 요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는 거지. 포지셔닝을. 이제 이런 걸 아까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어? 틈새. 이제 딴 데가 없는 틈새 시장. 틈새 시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마케팅 하러 가면은 이거를 그려달라고 해야 돼, 요거. 포지셔닝 그 차트를 그려달라고. 이게 이제 이거를 그려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에스콰이어나 금강하고 엘칸토 이제 이게 3대 그 구두 메이커잖아. 요거다고 붙으면 안 되잖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거 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외로 시장이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맞다면은 디자인이 멋있는 요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이게 포지셔닝이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시장 세분화는 전번에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C 분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고, 이건 뭐야? 고객. 그 다음에 컴피티션, 경쟁자. 그 다음에 타사. 이 세 가지. 이게 고객의 관점, 맞다면 경쟁사의 관점, 요거를 항상 이렇게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표적 시장, 차별화 전략이냐, 비차별화 전략이냐, 아니면 집중화 전략이냐, 컨센트레이티드 마켓 전략이냐. 그러니까, 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센 놈은 뭐 하면 돼? 융단 표고격으로 들어가면 돼. 알겠죠? 걔는 차별화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교수는 아무 전공이나 해도 괜찮아. 뭐 말인지 알겠어? 그냥 아무 전공이나 해도 다 알아주니까. 그런데 이제 한양대 교수라면 일단은 어느 걸 피해야 돼? 서울대 교수하고 맞붙는 일은 피하는 게 좋아. 맞불 작전으로 가면 깨지니까. 그게 이제 뭐라고 했어, 전번에? 여기. 뉴마치스라고 그 얘기 했죠? 뉴마치스. 이게 서울대도 안 하고 연대도 안 하는 거 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승산이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다 실패하느냐? 뭐 하는 거야? 센 놈하고 붙어가지고 다 깨지는 거지. 그래서 약한 놈이 센 놈 이기는 전략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36개 주랭량이라고 그랬잖아. 센 놈이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센 놈이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그거 기본이지. 이게 너희들이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이제 취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제일 우수해. 그러면은 너는 얘 따라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이놈이 현대자동차 가면 너는 딴 데 이렇게 가야지. 얘 가는 데 따라가면 망하는 거지. 그게 틈새 전략이야. 그게 틈새 전략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느 놈이 더 날지 몰라. 어느 놈이 더 날지 몰라. 그런데 일단 붙으면 손해지 않냐. 같이 가면 손해라고. 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맞으면 얘가 현대자동차 가면 너는 삼성전자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얘가 딴 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피해 가야 되겠지. 그게 이제 그게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고, 비차별화 전략은 우수한 친구는 그냥 가도 되지. 그냥 가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집중화 전략. 맞으면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지역에다가 집중하는 거지. 그건 차별화가 아니고 같은 물건을 예를 들자면은 그 대우전자다. 그러면은
아니 이제 대우전자보다는 저게 좋겠다. 술 같으면 요새 뭔 술이 있냐? 소주. 어? 참이슬은 융단평가가 오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진로는 제일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저 충청도에 무슨 술이 있냐? 충청도 소주 이름 뭐냐? 시원 있냐? 그러면 이제 그놈 어디만 부산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이게 이제 집중 전략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정 고객 이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에 얼마밖에 안 되더라? 1/5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온 고객을 안 놓치는 거지. 알겠죠? 이게 이제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의 이제 방향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 너희들이 지금 저 3학년 때 품질 경영을 내한테 들은 사람 한번 손들어. 요놈아. 저놈이 지금 뭐라고 떠들었어, 둘이? 야, 이놈아, 고객은 왕이라는 게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 고객은 왕이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신하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중국 음식점에 식사하러 오는 농민은 왕이지. 근데 농민한테서 밀을 사가는 밀가루 공장 사장은 왕이지. 밀가루 공장 사장한테 밀을 사가는 대리점 주인은 왕이지. 밀가루 대리점 주인한테 밀가루 사가는 중국 주인은 왕이지. 한 바퀴 돌면 전 국민의 왕왕운동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이라든지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동등해지는, 한 바퀴만 돌면 동등해진다는 관계야. 요놈아, 네가 높아지는 방법은 네 와이프를 네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너 무슨 여왕까지 해. 어? 응? 왕비님, 그래. 이제 왕비님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인. 부인의 남편은 뭐냐? 대감이지. 옛날에 이제 대감의 부인을 뭐라고 그랬어? 정경 부인이라고 그랬잖아, 부인. 그 다음에 영감의 마누라가 누구야? 아, 영감의 와이프가 뭐야? 마누라. 그러니까 영감은 마누라, 대감은 부인.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부인 하면은 네가 뭐가 되는 거야? 대감이 되는 길이지. 근데 뭐라고 하면은 여편네 하면 네가 뭐가 돼? 남편네밖에 안 되는 거야. 뭐만 알겠죠? 이게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고객 만족을 얼마나 이 회사가 잘하는지, 아까 이제 고객 관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때, 고객 만족은 순환도가 있어요. 고객이 만족하려면 누가 만족해야 되냐? 종업원이 만족해야 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족하려면 한양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가 만족해야, 그죠? 너희들한테 기분 좋게 가르치지. 그냥 와가지고 막 이사장 욕이나 하고 총장 욕하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 종업원이 만족. 근데 내가 만족하려면 누가 만족해야 되냐? 우리 와이프가 만족을 해야지. 내가 출근을 할 때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 꼭 당신은 그딴 학교 가서 강의하러 가야 되냐고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만족하려면 누가 만족해야 돼? 우리 와이프의 동창회가 만족을 해야지. 동창회 나갔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야, 네 남편은 이렇게 똘똘한데 꼭 그딴 학교 다녀야 되냐 이제 이러면 끈장나는 거 아니야. 아유, 너네 남편이 한양대 교수니 얼마나 좋겠니 이랬지. 이게 달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커스터머가 세티스팩션 하려면 누가 세티스팩션 해야 돼? 종업원이, 임플로이 세티스팩션 해야 되고, 임플로이가 만족을 하려면은 그 가족이 만족해야 되고, 가족이 만족하려면 누가 만족해야 돼? 사유가 만족해야 되고, 사유가 만족하려면 고객이 만족해서 와서 사유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서클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자, 다시. 자, 너희들이 따라서 해. CS.
CSR은 Customer Satisfaction 이렇게 CS. CS은 Customer Satisfaction. CS. ES. Employee Satisfaction. FS. Family Satisfaction. SS. Social Satisfaction. 알겠죠?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왜 고객 만족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외부 고객이라고 하고 이걸 내부 고객이라고 하고 요거를 법 내부 고객이라고 하고 이거를 잠재 고객이라고 그래. 곧 우리 이제 회사의 잠재 고객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왜 이제 이게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알겠죠? 자, 고객 만족은 누구누구가 만족하는 거야? 고객 만족은 고객, 종업원, 가족, 그 다음에 사유인, 사유가 이렇게 만족하는 이 네 가지가 만족이 돼야 회사가 만족이 된다. 때에 따라서는 소셜 세티스팩션은 국민 만족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게 맞으면 한전 같은 거는 누가 만족해야 돼? 국민이 다 고객이잖아. 그게 맞다면은 이 국민 만족이라고 해도 괜찮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데 회사 같은 데 가면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고객 만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로 해야 되냐면은 지금 당장 물건이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봐야 돼?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이렇게 쳐봐. 윤덕균하고 딱 치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글 써온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난 재작년부터 삼성전자가 이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계속 글을 써왔다.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갈 때가 어느 때냐면은 2013년 3분기에 10조의 영업이익을 났을 때예요. 근데 내가 가서 강의하면서 삼성전자 위기에 처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사람이냐고 이런 정도였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본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고객의 니즈를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는데 이거 봐. 이게 갤럭시 2라고. 그런데 신세대하고 신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 기능을 5개 이하로밖에 못 쓰면 신세대. 5개 이상 쓰면 신세대야. 근데 나는 신세대야. 그러니까 이 갤럭시 2보다 더 나은 게 필요하냐 안 하냐? 전혀 안 해요. 지금 이게 아마도 이제 그저 카메라의 화소가 한 100만 화소쯤 될 거야. 근데 요새 갤럭시 5가 얼마냐? 1600만 화소라고. 근데 1600만 화소보다 더 나을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6가 나오든 7이 나오든 아무 문제가 없어. 이번에 6 나오는 게 뭐가 첨가됐을 뿐이야? 물에다 담그면은 방수가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한 거야. 방수가 안 돼. 이제 이거 이번에 갤럭시에서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방수를 실패했다는 거야. 그런데 고객들이 이걸 살 때 방수 기능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이거 고객의 니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누가 맥박 재는데 쓸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품질에 지금부터 더 넣을 기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샤오미나 이런 것보다 가격이 두 배 내지 세 배 비싸면 게임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지. 지금 벌써 5세대 맞으면 이제 갤럭시 5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기술 경쟁이 아니고 뭐야? 가격 경쟁이란 말이야. 가격이 싸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오늘 또 중국에서 조그마한 벤처가 이거를 35만 원짜리를 만들었는데 갤럭시 6보다 훨씬 성능이 낫다는 거야. 뭐만 없을 뿐이야. 만약 브랜드만 없지 그냥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삼성은 여기다가 더 기능을 첨가하려고 하면 이거는 고객의 니즈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지. 고객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이제 모르는 거지. 여기 저 너희들 갤럭시 지금 5 가지고 있는 사람들 5. 너냐? 그래. 여기 갤럭시 5보다 더 기능이 첨가됐으면 하는 기능이 뭐 있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싸져야 된다는 이제 고객의 니즈로 간단 말이야. 이거 기능 첨가 더 하지 말고 가격을 좀 반타작으로 해줬으면 또 사부질 타작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고객의 니즈라면 게 옛날 니즈는 달라요. 옛날에는 애들이 맞다면은 이 화소가 만 화소짜리를 써. 너는 얼마 하냐? 2만 화소. 그러면 이놈은 뽐나고 나는 그러면 나는 집에 가서 열 받아가지고 얼마짜리 사야 돼? 4만 화소짜리 사야 되잖아. 이게 만 2만 화소 때는 기술 경쟁력이 된 게 2만 붙이냐 3만 붙이냐 4만 붙이냐는 건데 벌써 100만이 넘어가 버리면 100만 화소 이상은 더 카메라가 좋아봤자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으로 가버려요. 가격 경쟁력으로 가버려요. 기술 경쟁력이란 게 고객의 니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야.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객 만족은 뭐 분의 뭐냐? 기대치 분의 실제치야. 기대치 분의 실제치야. 기대치는 대개 뭐냐, 저게? 가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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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휴대폰을 10만 원에 샀어. 그러면 기대를 하냐 안 하냐? 안 하지. 그냥 저 뭐. 그런데 어? 의외로 좋네 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 100만 원 주고 샀어. 기대를 엄청 해. 훨씬 고객 만족이 떨어질 수가 있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고객 만족은 뭐라고? 기대치 분의 뭐? 실제치야. 너희놈들 이거 이제 잘 들어. 요 남자 애들은 잘 들어야 되는데 네가 이제 결혼하면 제일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뭐냐? 고부 갈등이지. 아니 네가 시부모님이 아니지만 네 어머니하고 네 와이프하고 싸움하는 거지. 이게 이제 고부 갈등인데 고부 갈등의 주범이 누구냐? 그래. 이제 고부 갈등의 주범이 바로 너야. 왜 네가 고부 갈등을 일으킨 주범이냐? 너희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야. 왜 낮냐? 아들놈이 뭐를 높여놓은 거야? 기대치를 높여놓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뭘 해야 될 것 같냐? 기대치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략적 불효라고 그래. 전략적 불효. 전략적 불효라는 건 뭐냐?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깽판을 맨날 치는 거야. 술만 먹고 다니고 뭐 이게 인간 될 것 같지를 않아 전혀. 어? 그래? 그랬는데 아 결혼을 딱 하더니 아 이게 그냥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덕이 다 누구로 돌아가냐? 네 와이프한테 돌아가잖아. 근데 이제 이님이 지금 어때게? 어떻게 해요? 지금 엄마한테 그냥 엄청나게 잘해. 엄마 하면서 그냥 월급 받으면 엄마 갖다 드리고 뭐 월급날 뭐야 네이도 사다 주고 뭐 과일도 사다 주고 그래. 그러면 얘 엄마는 아들에 대한 뭐가 높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요게 결혼하고 나면은 확 달라져. 그러면 실제치가 낮아져. 그러면 뭐가 되겠냐? 시어머니가 고객 불만이 생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말 알아듣겠니? 뭐라고 했어? 전략적 불효가 굉장히 필요해. 이제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자가 돌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옛날에 착하던 놈이 갑자기 변하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뭐를 낮추는 게 좋아?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아. 내가 이제 그 이런 그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교육시킬 때 맨날 하는 게 기대치야. 이번 추석 때 우리 아들님이 뭐를 갈비를 사올 거라고 기대를 해. 그랬는데 고기를 사오면은 만족하냐 불만이냐? 불만이지. 근데 아무것도 안 사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으면 그 등심을 사왔으면 어때? 대만족이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를 낮추는 게 만족을 높이는 거야? 기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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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치. 이게 고객 만족의 CS의 요 익스펙티드를 낮추는 게 액초를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액초를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뭐를 낮추는 게 좋아? 익스펙티드를 낮추는 게 고객 만족의 기본이야. 기본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항상 고객 만족 경영의 순환도 PDCA가 이렇게 돌아가지. PDCA가 돌아간다고. 근데 이제 고객 만족의 3요소는 상품하고 서비스하고 기업 이미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거는 꼭 외두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좋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인덱스라고 해서 ACSI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모든 제품들이 여기서 이제 감지된 품질이 있고, 감지된 가치가 있고, 고객의 이제 기대치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고객 만족이 나오고, 이제 만족도 조사가 나와서 고객이 불만을 하거나 충성도로 빠진다라는 게 이게 이제 ACSI의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저게. 그래서 고객 만족의 이제 순환도는, 고객 만족의 순환도는 합리적이고 합정적이면은 고객은 감동을 하고, 합리적이고 비합정이면 고객은 만족을 하고, 불합리하고 비합정이면은 고객은 불만을 갖고, 불합리하고 합정이면 고객은 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합정과 합리, 이게 너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합정적이라 그러지. 정에 약하다. 정에 약하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보험 1개월 해지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 어? 정이 많아서 그래. 왜 그러느냐? 친구 부인이 와서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은 들어줘요. 거절 못하고 그러고는 1개월에 해지해버려. 그게 우리나라에서 1개월 해지율이 제일 높은 나라야. 그게 정 때문에. 그런데 그냥 딱 잘라서 친구 부인이 와서 보험 들어달라 했는데 딱 거절해버리면 걔는 그냥 인간성 나쁘다고 소문이 나서 안 돼. 이게 미국 같으면 어떠니? 당연히 안 들지. 내가 필요 없는 걸 왜 들어주냐 하지만 맞으면 한국은 그냥 이게 불합리한 것인 줄 알면서도 들어주고 어떻게 그냥 해지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합정적이다 그러는데 이 갑이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의 다섯 가지 유형을 보면은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텐저빌리티, 공감성, 반응성. 이런 이제 다섯 가지의 그 이걸로 이걸 하는데. 그래서 맞다면은 이제 그 고객 요구라는 게 맞다면은 고객이 기대하고 실제치가 일치하면은 충족이 되는 거고, 그보다 낮으면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보다 높으면은 감동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감동으로 가는 거죠. 감동으로. 이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요놈아! 저 둘이 또 앉아가지고, 어? 요놈아! 너 건강한지 안 한지 뭘로 아냐? 어? 여기 네가 건강한지 안 한지 뭘로 아냐고? 어? 네가 어? 아, 중국이냐? 어.
그래, 요놈아, 너 건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여기. 건강한지 안 한지. 건강 안 하다는 뜻이 뭐냐? 욕했대. 어? 아니,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몸이 아프다고 그래? 안 아픈 게 건강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 건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한테 기가 있으면 건강한 거야. 기가 있다. 그러면 요놈아, 기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혈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피가 어때? 이렇게 팍팍 돌면 건강한 거야. 피가 팍팍 돌면. 그래서 이제 기가 팍팍 돈다는 건 뭘 보면 알 수가 있냐? 발꼬락. 요 발톱. 그 다음에 발톱을 못 보면 뭘 보면 돼? 손톱. 손톱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피가 팍팍 돌면 빨간하면 돼. 근데 이제 여자들은 여자 손톱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뭘 보라고? 입술. 입술이 빨가면 이건 건강한 거야. 아니면은 여기가 볼고대대하면 이게 이제 연지곤지라고 그러잖아. 볼고대대. 근데 이제 요새는 여자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그냥 누즈를 발라가지고 진짜 건강해서 빨간한지 누즈 발랐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건강한지 아는지를 보려면은 이 말단을 봐야 돼. 말단. 그런데 회사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어디 가서 보면 돼? 수의실. 여기 수의실. 수의들이 얼마나 친절하냐. 딱딱거리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교환냐. 전화, 교환. 그게 다 말단하냐.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때요? 얘가 친절하게 봤냐? 아니면 그냥 퉁명스럽게 봤냐? 그 다음에 어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나보고 강의해달라고 그 회사에서 운전기사가 와요. 그러면 운전기사. 얘를 보면은 그 다음에 또 그 가정에서는 뭐를 보면 돼? 가정부. 요새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이 저 높으신 분들이 요새 다 뭐가 지나가는 게 누가 배반해서 그래? 가정부, 운전기사. 요새는 이제 딸년 뭐 있잖아. 가지고 어? 이제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운전기사를 조심해라, 가정부를 조심해라 하더니 요새는 딸년도 같이 조심해라. 그 누구지? 고승덕인가? 그님이 그 딸 때문에 교육감, 다된 교육감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요새는 고객 만족 경영을 할 때 조직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다 그래. 뒤집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봐봐. 여기가 경영자면은 고객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 바닥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고객을 제일 위에다 놓으려니까 접점 직원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게 역삼각형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한양대학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냐 안 하냐는 걸 갖다가 여기 교무처장한테 물어보면 알겠냐 모르겠냐? 모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수의실, 여기 청소부 할머니, 아줌마, 여기 맞으면은 교환양 이런 애들이 걔네들이 불만 없으면 나머지는 다 없는 거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점 관리라고 그래. 고객하고 이렇게 닿는 부분들, 접점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디 가서 맞으면은 경영 진단, 판매 관리 진단을 하러 가요. 그러면은 종업원들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얘기한 접점. 이게 먼저 수의를 만나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실태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맞으면 한양대학교 와가지고 직원 만족도를 조사한다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처장을 만나가지고는 그러면 사기나 치지. 그잖아. 거짓말이나 막 하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높을수록 더 거짓하잖아. 그게 말단 사람들. 이렇게 이런 걸 접점 관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한테 이 강의는 내가 했냐? 무죄 칠시? 근데 저 끝에 있는 놈들, 요 놈들아,
저기 너 무제치 씨가 뭐라고 그랬어? 돈 없이 베풀 수 있는 법 일곱 가지라 그랬지. 네가 내한테 지금 베풀 수 있는 은사는 뭐냐? 앞에 와서 강의 들어주는 거야 이놈아.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은사라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한테 베풀 때 돈 쳐드리고 베풀라고 하지 말고 돈 안 드리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뭐가 중요해요? 배려. 너희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배려. 상대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놈들이 나쁜 놈들인 게 왜 나쁜 놈들이냐면은 지금 늦게 오는 애가 쟤네들이 없으면 살짝 와서 앉을 수가 있지 않냐. 그죠? 근데 쟤네들이 차지해버리면은 늦게 온 애들이 어때야 돼? 앞에까지 나와야 되는 걔네들한테 그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저런 구팅이 짜리는 늦게 온 애들을 배려해서 걔네들이 그냥 이렇게 살짝 앉을 수 있도록 먼저 오는 사람 이렇게 이런 뭐가 필요하다고? 배려. 고객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 배려야. 내가 이제 그 하나만 예를 들고 오늘 끝내려고. 내가 이제 어디냐면은 저기 곤지암에 가면은 소머리 국밥집이라는 거 아냐? 그 소머리 국밥집이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제 그 국밥집에 이 그 국물이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5시 가서 네 그릇 시켜가지고 나눠 먹으면 딱 좋아. 그런데 이제 일반 집에 가가지고 5시 가서 네 그릇만 시키면 그 저 종업원의 태도가 어떠냐? 아이, 뭐 이렇게 치사한 놈들이 있어. 이제 이런 표정 아니야. 다섯 놈이 와서 네 그릇 시킨다고.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네 그릇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 걔네들이 그 국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섯 그릇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 집은 그냥 다섯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섯 그릇씩 파는 거냐고 좀 약간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거기 한 그릇 잘 보세요 그러더라고. 거기 잘 보니까 뭐가 없어? 건덕지는 없고 국물만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약하니? 국물에 약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 너 그딴 소리 하면은 국물이 돕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다섯이 왔으니까 네 그릇 가지고 나눠 먹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뭐를 해? 국물을 좀 이렇게 미리 준 거지. 알겠죠? 이게 배려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고객이 감동을 하지. 알겠지? 아, 이놈이 벌써 이런 거를 배려를 하는 거구나. 이게 그런데 어떠면은 감동이 안 오냐? 네 명이 이제 앉았다가 이제 네 그릇 가져오면 그 다음에 뭐를 해? 어이, 거기 저 가서 그릇 하나 하고 숟가락을 좀 하나 더 갖다 주시오. 그럼 이제 갖다 줘. 그러면 또 뭘 또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종업원하고 나하고 어때? 감정이 굉장히 상해지지. 아이, 그런 새끼들, 다섯 놈이 와서 네 그릇 시키면서 뭐 이렇게 귀찮게 하냐.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종업원이 달라면 줘. 이런 식이 돼버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한 거야? 배려. 아예 미리 그런 걸 알고 국물을 좀 담아서, 공짜 국물을 담아서 갖다 주어.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지. 배려지. 이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이제 판매 관리 부서를 진단하러 갔을 때 이 회사에는 고객을 뭐야? 불만이냐? 만족하냐? 감동하냐? 또 이게 고객 졸도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고객이 마담을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죠.